나오겠습니다. 다른 말 필요 없고 뭐 잘 나가고 뭐 그런 거 필요 없고 잘 나가봐야 각설이가 뭐 얼마 잘 나가겠어. 자, 하자가 나와서 여러분들 또 노래부터 해가지고 장구 쳐주고 북 쳐주고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주겠습니다. 자, 나와서 재밌는 시간 해주라고 다 같이 하자야 그만 나와라. 하자야! 나와라! 네, 고생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다. 네, 반장님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고생했다고. 너무 막 붙이지 않아도 안 돼요. 안녕하세요. 저도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박수 치즈님의 리듬 박수까지. 세야. 소리가 안 나와도 나오면 2시간 내지 뭐 1시간 반 내지 2시간은 공연하게 돼 있어. 예, 구석구석 들어가 앉으셔. 앞에서 또 물건들을 많이 팔았으니 저는 이제 또 즐겁게 막 메들리로 신나게 여러분들 해드려야 돼. 예, 알겠어요. 오늘 날씨가 그래서 그런가 이상한 오빠들 많이 왔네. 예전에 우리 시골에서 살 때, 시골에서 이렇게 살 때 날이 구질구질하고 내일 비 잡히면은 꼭 동네 할아버지 한 분이, 우리 어릴 때니까 에? 그분은 할아버지였죠. 꼭 이불을 그렇게 뒤집어 쓰고 나오네. 그때 그게 제게 궁금했어. 내일 비 올라는 여지없이 비가 오더라고요. 항상 이런 날도 그런 날씨 같아, 그죠? 조금 있으면 어떤 아버지가 이불 쓰고 다닐 수도 있어. 자, 날씨는 그래도 화창하진 않아도 여러분들 얼굴은 그래도 밝아 보이니 좋네요. 1년 만에 보는, 1년 만에 보죠 우리가. 작년에도 저 2km
저 우리 저 2km 밑에 위쪽인지 밑인지 저쪽에서 했었는데 올해는 일로 와서 좀 비좁기는 해도 그래도 여러분들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노래를 하나 더 갈게요. 응. 아, 오빠가 저 생긴 거는 그렇게 안 생긴데 많이 배운 것 같다, 그치? 오빠 많이 배워 보이십니다. 그리고 많이 있어 보이십니다. 사람은 이렇게 칭찬해 줄 줄 알아야 돼. 그쳐노. 말 한마디로 천냥빛 갚는다 그랬어. 자, 우리 현철 씨 노래 하나 주세요. 나쁜 새끼야 한번 하자. 여기서 박수도 안 치고 멀뚱멀뚱 팔짝만 끼고 있는 양반들은 나쁜 새끼야. 오빠 같은 사람은 나쁜 새끼야. 알았어. 아이고 깜짝 놀랐네. 저 떨어질까봐 그렇게 받치고 있나. 자 준비됐어요? 자 박수 칠 준비 되었나? 갈까? 가자! 예! 내가 이따가는 이걸로 부채춤 추려고 갔다는 거 부채춤 추려고 이따가 이거 해드릴게. 박수! 저녁에 티켓을 끊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
저 제 전화번호는요 010-4691-1919인데 네 사장님 저 왔는데 전화 아 지갑채 주시는 거 어머나 이거는 나를 통째로 끊는다는 얘기요 함수가 지갑채가 떴어 지갑도 엄청 좋은 거 같아 이거 영어를 몰라서 그러는데 어? 조다시 지랄해서 돈이 하나도 없네 나는 세상에 야, 이, 나는 각설이 14년 만에 내가 지갑을 통째로 받아보긴 처음이네 이따 뒤로 와서 달락이 옮기오 나 오늘 있잖아 일 빨리 해보소 이 지갑 갖고 도망가야 되겠어 진짜 돈은 없는데 카드가 엄청 많아 저 사람을 저거 있잖아 그거 수면제를 딱 매겨갖고 재워놓고 비밀번호로 알아내는 거야 그럼 예? 그잖아 나 있잖아 버선 좀 하나 줘라 버선 치 저 새끼 야 시 치 흐 자 자 좋냐 야 이거 빠른 건 줄 알았더니 안 빠른네 예 빠른 좀 빠른 비대 다 틀려 이 새끼야 메들리 한번 합시다 우리 신나게 젊은 노래 메들리 옛날 노래 메들리 제가 연속을 두 번 다 해드릴게 일단 옛날 그렇지 어른들이 많이 계시니까 옛날 노래 메들리 한번 하고 또 젊은 분들이 있으니까 요즘 유행하는 또 뭐 노래방 뭐 그 뭐냐 고삐 막 이런 걸로 또 한번 메들리 해드릴게 괜찮겠지요? 자 여러분들은 신나게 찰떡박스만 치시면 아까 찰떡박스 우리 단장님이 가르쳐줬잖아 어떻게 치라고 그랬지? 찰떡박스 배운 거 보니까 아, 지금 몇 시간 앉아있네? 단장님이 아까 아침저리 가르쳐줬는데 가봅시다 물방아도는 내려치세요 자 박수 칠 준비 되나? 됐으면 가자 뮤직 스타트리스
메고 근데 연세 드셨어도 저렇게 입고 다니시니까 같은 이게 뭐냐 나는 나이가 어린데도 막 꼬시고 싶다 저 아버지가 에? 그런 충동을 느끼게 하네 그죠? 예 그러니까 여자들도 나이를 먹었어도 그 신랑을 맞이할 때 잘 맞이해야 돼 저녁에 딱 퇴근하고 올 시간 딱 되잖아 그럼 밥은 안 할지라도 싹 씻고 향수 칙칙 뿌리고 그 이쁜 옷이라도 딱 입고 여보 다녀오셨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부랄 머리는 여기저기 중에 산발은 하고 무릎 나온 추리닝은 입고 갔다 왔어? 응 들어가 앉아있어 밥 줄게 그러면은 남자들이 집에 잘 오고 싶지 않아 근데 우리 50 넘고 이제 60 다 된 언니들은 신랑이 안 올수록 좋다 귀찮아 맞지요? 그 옛날 어른 우리 남자 품바들이 하는 말들이 있더라고 60이 넘어 70이 넘으면은 어디서 자는지 서로 궁금하지도 않다고라도 해? 에? 집구석에 안 들어오는 게 더 좋다고 근데 저도요 가끔 이제 집에를 가면은 남자가 그리울 때가 있어 근데 바꿔 자고 싶을 때가 있거든 바꿔서 자고 어쩌면 그 새끼가 안 들어오고 오늘 저녁에 딴 새끼가 좀 방에 들어왔으면 이럴 때가 있어 여자들도 가끔은 뭐 여자라고 뭐 남자만 뭐 바람 피고 싶나 여자들도 바람 피고 싶지 맞지요 우리 여자분들 가끔 그런 생각 들지요? 내 말이 맞다 박수 내 말이 맞다 박수 야 여기는 엄마 동네가 이상하게 뻔뻔하다 여자들이 바람피라는데도 막 박수치네 오늘 마사지를 동백기름을 발라서 마사지를 딱 하고 샤워를 하고 딱 누워서 제발 어쩌면 방문 열었던 그 새끼만 안 들어오면 된다 그랬는데 조금 있다 여보 나 들어왔어 이렇게 방문 열고 들어오면 나가 이 새끼야 이렇게 하고 싶잖아 진짜 80이 넘으면은 남자분들 잘 들어요? 80 넘으면 얼렁얼렁 죽어야 돼요 안 죽으면 와이프한테 두드러 맞아요 와이프한테 두드러 맞아 왜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가 83세에 돌아가셨어요 엄마한테 1년 맞으니까 죽대 아니 나는 그래서 왜 그렇게 엄마를 맨날 그렇게 아버지를 엄마는 왜 이렇게 때렸냐고 돌아가시긴 다음에 내가 물었잖아 그랬더니 너도 생각을 해봐라 이모가시네 왜요? 아버지 친구들 어? 지갑 주순 거? 나 주순 거 아니고 훔친 건데 아 흘리셨어요? 아 근데 어떤 아저씨가 이거 그냥 나를 주던데 아저씨 거예요? 아 절로 데리고 가려고? 그 아저씨 나쁜 아저씨 혹시 저기 지갑 주워줬으니까 5만 원짜리 한 장 거기 빼서 주면 안 돼요? 아 또 그랬더니 우리 엄마 말씀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생각을 해봐라 니네 아버지 친구들은 죽어서 죄다 산에서 자는데 니네 아버지만 집구석에 자니까 얼마나 귀찮냐 그래서 내가 때렸다고 딱 1년 맞으니까 죽대 그러니까 하여튼 남자분들은 한 82세 정도 되면 자진해서 죽기 바래요 아셨죠? 안 그러면 각시한테 두드러 맞아 어? 어? 더 살고 싶어 80 넘어도? 근데 우리 엄마는 아버지 죽고 나니까는 90세인데 아직도 살아있어 건강하시라는 이런데 오셔가지고 박수치고 함께 웃는 것도 이 보약이야 보약 우리가 만원짜리를 보약을 먹어서 내 몸에 맞으면 100만원짜리가 되는 거 그죠? 100만원짜리 보약을 먹어도 나한테 안 맞으면 10원짜리만도 못해 여기 앉아계셔서 박수를 만원어치만 쳐봐요 100만원어치 보약보다 나서 뭔 말인지 알았지요? 이번에는 진또배기하고 있지 내 말로 내 거로 들어가 옛날 거 말고 새로운 거 진또배기하고 신바따 두 곡을 내리흑 너네 이렇게 엿을 심각하게 팔러 다니면 누가 먹겠냐 이 새끼야 아니 엿도 참 맛있게 이렇게 엿 하나 팔아지 새끼 웃으면 돼야 될 텐데 시부랄로 집구석에 우환 있냐 너? 아니 졸파고
지금 이 날씨처럼 얼굴을 하고 댕기네. 너 얼굴 엄청 잘생겼어. 응, 그래. 이 CD 같은 거 달라고 그러면 얼렁얼렁 드려. 좋다고 얘기하고. 자, 준비됐지? 가보자. 아우, 노래 한 곡 불렀는데 진짜 날씨가 은근히 덥네. 아우, 왜 나는 이렇게 밑에가 더워? 어? 왜? 아니, 다 더우면 이런데 안 붙여요? 아우, 덥네. 가을아, 언니 좀 붙여줘봐. 왜? 너는 이거 안 붙여? 왜 안 붙여? 더울 때는 어떻게 하라? 하긴 가을이는 더우니까 우통을 다 벗고 자네. 가봅시다. 음악 주세요. 가자. 아사사사 어시오.
지금 좀 더 놀아야 돼. 지금 3만 원어치밖에 못 놀았네. 아버님 5만 원 주시고. 그러니까 더 놀아야 되는데. 예? 아니 왜 여기다 대고 그래. 난 내가 노려하고 있어. 여기. 근데 아버지 가만 있어. 여기 앉아있어. 2만 원어치 더 놀아야 돼. 그래야 본전을 뽑는데. 그래 아니 아니 돈 넣어달라는 게 5만 원 냈는데 3만 원어치밖에 못 놀았어 지금. 2만 원어치 더 놀아야 돼. 가만히 앉았다. 아이고. 2만 원어치 진짜 한 2시간 있다 노래해야지. 예. 아 아버님도 불안정 그래요 작사. 그리고 더우실 테니까 내가 또 부채도 묻혀줄게. 왜? 안 더워? 안 더워? 나는 더운데 그러면 나 좀 붙여줘. 나 더워서 그래. 아이고. 아니 여기 아래가 더워. 아래가. 여기 더워. 그렇지. 아이고 시원해. 나는 진짜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에이, 부채를 한다고 너무 윗구녕에 부채 부치는 양반 처음 보네. 그래도 고맙다고. 진짜 착하다. 나는 저기 여기 오기 전에 금산에서 내가 인삼 엑스포를 한 달간을 했거든요. 거기는 충청도라 그러나 내가 저기 밑에 좀 살짝 좀 붙여달라는데 시부라 쥐싸대기를 때리네. 어디 하늘 같은 남자한테 밑근육을 붙이라냐고. 그래 엄청 두드려 맞았는데 아빠는 착하다. 어디서 오셨어요? 어? 어디서 왔냐고. 어? 한국에서? 왜 저지랄이야 또. 잘 나가다. 그러면은 2만 원어치를 더 놀게 해드려야 돼, 그죠? 그러면은 있지 그 우러라 기타줄 들어있는 거 두 개를 먼저 하자. 네 곡짜리는 네 곡짜리를 부르면 또 2만 원을 더 내야 되잖아. 그러면 안 두 단문 드리니까 내가 2만 원어치 채우게 두 곡짜리 한번 더 할게. 뭘 또 얼른 내든가. 얼른 주든가. 자, 어차피 옛날 노래 한 거 한 번만 더 합시다. 예. 한번 더 하고 바로 장구 쳐드릴게. 내가 신나는 장구 또. 자 음악 준비됐습니다. 뮤직 오빠가 뮤직 큐 좀 한번 해줘. 응. 아, 거기 앉아서 해도 되는데 왜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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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자 뮤직 캐 잘 못했어. 캐 이게 아니라 큐 이렇게 해야 돼. 알았지? 큐 이렇게 해. 자 뮤직 큐. 잘했어 아버지. 이리 와봐. 잘했어. 아이고 서비스를 붕을 한번 만져줘. 아이고 엄청 크네. 왜 이렇게 커? 나 깜짝 놀랐네. 세상에 코는 납작한데 거기는 엄청이 크네. 6인 가족으로 끓여먹기 남게 생겼네. 뮤직 너 뮤직 키하는데 놀랬냐? 왜 안 나오지라고. 아이 참. 붕알 만지서 오늘 안 씻어야지. 자, 한 번 더 갑니다. 음악 가세! 가자!
한번 만지고 들어가. 가을이는 나보다 커? 왜 안 해? 한번 해본다고? 한번 해본... 안 할 낀데 그럼 한번 해볼까? 이러고 갔는데 가리가 싹 들어간다. 코 봐. 가라 그래도 그것도 봉사야. 그럼 여기 오신 분 엄마 아버지들한테 봉사하는 차원에서 한 번씩 만지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 엄마는 어디서 뽑았나 빠글빠글 잘 나왔네 그냥 아주 빈틈이 없이 뽑아놨네 엄마 오셨어요? 예예예 예, 예. 오신이라고 애쓰셨어요 예. 그지가 뭘 볼 거 있다고 며느리하고 노는 게 재밌을 텐데 이렇게 오셨네 예. 내일은 엄마 아침 일찌감치 먹고 일찍 나오셔 11시까지 오셔요 그 며느리 개 같은 년들 눈치 보지 마시고 일찍 나오셔 며느리 나 장구 한번 쳐도 될까요? 장구 한번 치게 내가 장구를 요거를 올려줘요 요거를 덥다 그치? 응? 나는 벗으면 오히려 남자들이 붙어야 되는데 벗으면 오히려 남자들이 도망가 응. 왜? 이걸 마시고요 아우 감사합니다 그 집 뭐 먹는 거 처음 봐요? 와 맛있다 이왕에 그런 거 넣을 때 돼지 흥분제도 조금 넣어갖고 오라고 해 그래야지 우리가 즐겁게 더 흥분이 되면 더 잘 되지 그쵸? 됐어 물세 주라 물세 어차피 어른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 옛날 노래 가요로 제가 장구하고 북을 한번 쳐드릴게요 눈으로는 저를 보시고 귀때기로는 장구 소리 한번 들어봐 주세요 가락이 기가 막히게 예쁩니다 장구는요 예로부터 여자를 칭한다고 그랬어요 여자의 마음 그래서 장구는 예쁘고 귀엽게 쳐야 돼 그죠? 그리고 북은 파워풀하게 멋있게 쳐 남자를 칭하기 때문에 아셨지요? 아셨지요? 자 가봅시다 하, 다 함께 박수 주세요
북소리가 예쁘지요. 장구소리도 예쁘지요. 네. 내가 가수를 했으면 이런 개고생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진짜 뭐 한다고. 그 직업도 많아. 저는요, 저는 옛날에 꿈이요, 저기 교수가 꿈이었는데 교수는 인물이 안 되고 딱 봐도 얼굴은 그 고등학교 영어 선생 정도는 할 것 같이 생겼잖아. 근데 씨, 아니에요? 그렇게 안 생겼어? 거지같이 생겼어? 네, 그래요. 네. 직업이 뭐 귀천이 없다는데 있는 것 같아. 그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물건은 안 팔을 거예요. 우리 중소기업 상품은 안 팔고 제가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는 CD 팔게요. CD. CD는 물건이 아니죠? CD는 물. 제가 하나씩 단 하나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냥 만 원씩 저한테 편안하게 주시면 돼요. 응. CD 한번 줘봐, CD. 응. 다른 거 없어. 응. 여러분들이 어차피 구경을 하다가 보면은 이런 거 저런 거 필요한 게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웅성웅성 하지 마시고 좀 앉아 계셔. 좀 앉아 계시고요. 공연은 지금부터 또 다시 한 시간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고화자 CD입니다. 자, 전국을 어디 다녀도 우리 품바들이 많이 있지만 이렇게 본인 CD를 만들어 가지고 파는 우리 품바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 요거 CD 22곡, 노래가 22곡, 요놈도 22곡, 노래 제목을 내가 잠깐 불러드린다면은